남자는 통하는 데가 있으면 금방이야. 여자들처럼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한 방에 알아보거든. 우리 오빠라서 뭐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네. 근데 벌써 이렇게 많이 마신 거예요? 그만 마시지. 괜찮아. 오호! 나한테 데려다 달라고 그러려고 일부러 마시는 거죠? 걱정 마. 차 안 가지고 왔으니까 오늘은 좀 마시자. 그래요.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는데. 마십시다. 마시게? 술 친구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. 술 냄새 정도는 풍겨야 하는 거 아닙니까? 한잔하는 신용이라도 해야지. 짠! 왜 자꾸 그런 말을 해? 아까 술 마실 때도 그렇고 팀장님 속도 날 때는 무슨 일 있는 건데. 그게 뭐든 나 다 들을까고 돼 있거든요. 집에 무슨 일 있는 거 맞죠? 혹시 할머니 편찮으신 것 때문에 그래요? 그 여자애 봤어? 네? 어떤 여자요? 엄마라는 사람.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나서 아무렇지 않는 얼굴로 나한테 엄마라고 하더라. 팀장님.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? 뭘 어떻게 해. 내가 그 여자랑 할 말이 뭐가 있어. 20년 만에 나타나서 뻔뻔하게 나한테 엄마라고. 하긴 그러니까 자식들 버리고 갈 수 있었겠지. 홍아, 뭐야? 불쌍하다고 봐주는 거야? 불쌍하긴 뭐가 불쌍해요. 이제 차태진 옆에 이 무궁화가 있는데.